오징어 초무침을 곁들인 봅쌈삼합 어떠세요? 의외로 둘이 궁합이 너무 잘 어울리고 여기에 미나리 곁들이면 너무 맛있어요. 그럼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? 보쌈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요. 팔팔 끓는 물 준비해 주세요. 물 약 1.5리터 정도 들어갔어요. 물이 끓으면 여기에 향신채소 넣어주세요. 향신채소는 뭐 통마늘, 그다음 양파, 대파, 뭐 월계수잎 좀 넣으셔도 되세요. 그런 다음에 여기 돼지고기 넣고 된장 정말 크게 크게 한 스푼 넣어서 잘 풀어준 다음에 김 빠진 소주, 그 다음에 통후추 넣으면 되는데 없으면 저처럼 후춧가루 넣어서 30분 바글바글 끓여주세요. 그러면 잘 삶아져 있어요. 보쌈이 되어가는 동안 오징어 초무침 양념도 완성시켜주세요. 한 볼에 초무침 양념 다 넣은 다음에 잘 섞어만 주시면 되시는데 잘 섞은 다음에 냉장고에서 숙성시키는 거 그것만 잊지 말아주세요. 식초나 설탕량은 개인적 취향으로 가감하셔도 되세요. 그런 다음에 미나리 준비할 건데요. 뭐 다른 채소들 향이 나는 채소들은 있지만 오징어 초무침에는 미나리가 가장 잘 어울려요. 그래서 미나리 준비했고요. 깨끗하게 손질한 미나리를 2에서 3cm 길이 정도로 이렇게 잘라서 준비해 주시면 끝이에요. 그 잇부분 있죠? 잇부분은 좀 제거하시는 게 아무래도 먹기가 더 좋으세요. 오징어 데쳐줄 건데요. 한 마리 사용했는데 고기향 따져보면 두 마리도 괜찮아요. 팔팔 끓는 물에 오징어 넣고서 앞뒤로 잘 데쳐내주세요. 이게 물이 막 한번 바글바글 끓어오르거든요. 그러면 그때 불 끄고 오징어 건져내서 살짝 한김 식혀주시면 썰기가 아무래도 편해요. 그냥 바로 썰면 약간 손이 뜨거워요. 보쌈 잘 삶아졌죠? 이거를 먹기 좋게 조금 약간 얇게 슬라이스 하듯이 잘라주시면 좋은데 제가 사용한 게 앞다리살이에요. 그래서 모양이 좀 안 예쁘게 나오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삼겹살 있죠? 통삼겹 그런 걸로 삶아주시면 모양이 정말 예쁘게 잘 나오거든요. 그치만 비계 싫으신 분들은 앞다리살 권할게요. 고기는 뭐 원하는 대로 골라주세요. 보쌈 삼합할 그릇에 우리가 잘라놓은 보쌈 고기를 삥 둘러서 준비해주세요. 약간 모양이 아쉽지만 그래도 살코기 위주로 맛있게 잘 삶아진 것 같죠? 맛있어요. 진짜 보쌈은 잘 삶는 것 같아요, 제가. 데쳐서 한김 식힌 오징어는 역시나 먹기 좋게 잘라주세요. 오징어가 약간 작다 보니까 좀 아쉽더라고요. 한 두 마리 정도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한 마리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. 그런 다음에 볼에 우리가 손질한 오징어 넣고 양념장 다 넣진 않아요. 한 3큰술, 4큰술 약간 간이 강하게 되게끔 넣어준 다음에 조물조물 버무려주면요. 오징어 초무침은 준비 끝이에요. 우리가 아까 고기 올린 접시 있죠? 근데 가운데 비어있잖아요. 이 가운데 오징어 초무침 다 올려주세요. 다르곤 하지만 양이 좀 아쉽긴 하네요. 두 마리나 아니면 채소 같은 거 더 추가하셔도 좋으실 것 같으세요. 식탁에 내가기 전에 미나리 고기 위에 올려서 준비해 주시면요 더 좋으세요. 먹는 방법은 간단해요. 고기에 오징어 초무침 올리고 미나리 같이 곁들여서 맛있게 드시면 되세요. 그럼 맛있게 만들어서 맛있게 드세요.